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네, 영상 관련된 제품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제 카메라를 들고 뭐 브이로그나 아니면 밖에서 찍는 영상들, 그런 것들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댓글에 종종 이제 달리는 게 있었는데 화면이 너무 흔들린다. 짐벌을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막 이와 관련된 댓글들이 좀 어느 정도 달렸던 것 같아요. 저도 짐벌이 가지고 싶긴 했었지만 어떤 짐벌을 사용해야 될지 모르고 그 다음에 짐벌 금액도 그렇게 십사리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금액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짐벌을 못 사용한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 가우포토를 통해서 미러리스에 올릴 수 있는 짐벌 하나를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친절히 알려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리뷰 컨텐츠를 제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막 짐벌에 관해서 엄청 자세하게 들어가고 막 테크닉이나 이런 걸 가르쳐드리게 되면 저처럼 초보분이 사용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기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짐벌에다가 미러리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올리고 만약에 이걸 올리고 촬영했을 때는 어떠한 결과물이 나오는지 그에 관해서 액기스만 뽑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예정이고 제가 이것들을 계속 사용하면서 짐벌 사용의 꿀팁이 있다. 네,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영상을 통해서 중간중간에 또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제품은 네, 바로 이 제품입니다. G6 Max라는 짐벌입니다. 이 제품에는 엄청 큰뭐 미러리스나 DSLR 이런 것들을 올리기보다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알파 6400이나 아니면 알파 5100 네, 이런 소형 미러리스들 있잖아요. 크롭 바디들. 그런 것들을 올리기에 최적화된 짐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앞에 네, 이쪽 보시게 되면 포켓 카메라라 그래가지고 막 일반적인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나 아니면 하이엔드급 그런 카메라를 올리거나 아니면 액션 카메라, 그 다음에 스마트폰들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메인 사진으로 있는 여기 같은 경우는 딱 크롭바디 미러리스처럼 생겼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알파 6400까지 어느 정도는 올릴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제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품을 보여드리게 되면, 네, 이렇게 박스를 뜯고, 네, 그러면 매우 고급스러운 이렇게 스폰지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이렇게 열게 되면 짐벌 장비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간단하게 설명드리게 되면 네, 이 제품, 이거 같은 경우는 본품이죠. 여기에다가 미러리스를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짐벌이 항상 서있을 수 있도록 이 스탠드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이런 식으로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미러리스를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뭘 뭐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밑에 받침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자에는 정말 다양한 게 있거든요 네, 스마트폰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액션캠이나 그런 것들 네, 고정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세트죠 그리고 네, 다양한 케이블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케이블 같은 경우는 짐벌이랑 카메라랑 연결해 가지고 카메라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네, 해주는 그런 선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제품들 보여드렸고 이렇게 상자가 하나 있다 보니까 항상 짐벌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네, 저는 이게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어디 여행 다니게 되면 이런 짐벌 장비 같은 거는 보관하기가 진짜 빡세잖아요. 그런데 아예 이렇게 제공을 해주다 보니까 해외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국내 여행을 가든지 험난한 곳을 가더라도 이렇게 상자에 보관하기가 되게 편리하게 되어 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은 미러리스를 이 짐벌에 그냥 올리면 동작하는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 짐벌 같은 경우는 여기다 카메라 딱 올리면 알아서 그냥 균형을 잡아주잖아요. 그런데 미러리스는 한 단계 한 단계. 여기에 무게 중심을 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맞춰준 다음에 짐벌을 동작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제품을 받았을 때그 어, 부분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조금 헤맸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짐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이 영상을 보시고 제가 어떤 식으로 이걸 올리는지 따라해 주시면 아주 편안하게 짐벌을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알파 6400이고 이게 알파 5100이거든요. 그래서 알파 6400을 여기다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이 카메라 알파 6400으로 촬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제가 이 제품을 제대로 못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알파 6400이 네, 제품을 여기에다가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쉽게 올리는 방법이 한, 하나 하나씩 이제 올리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짐벌이 안 풀리는데 여기에 이렇게 두개 정도만 풀어줍니다. 네, 이거는. 이건 마지막에 풀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두 개만 풀어줘서 약간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네, 요런 식으로 이제 맞춰 놓고, 이 받침대, 받침대를 이 알파 6400에다가 요렇게 장착을 시켜 줍니다. 이 렌즈는 1018 렌즈를 끼고 있다 보니까 무게가 살짝 있어요. 그래서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이제 쏠리게 되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네, 이 뒤쪽에 배치를 시키도록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잘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아마 번들렌즈 쓰시는 분들은 크게 뭐 문제는 안될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여기 위쪽 부분에다가 이렇게 맞춰줍니다. 올려주고, 고정을 해줘요. 그러면 여기 이제 어느 정도 맞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맞춰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내리는데, 내리면 내릴수록 무게중심이 살짝 뒤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올리면 무게중심이 앞으로 떨어지면서 요런 식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아래쪽으로 좀 맞춰줘서 무게중심이 또 뒤로 갈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주시면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맞췄고, 그 다음 이 좌우, 좌우도 무게중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여기 이쪽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를 풀어준 다음에 이렇게 좌우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짐벌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을 딱 중간 정도 맞춰줍니다. 이런 네, 식으로 하고 네, 짐벌은 뒤로 이렇게 옮기고 네, 그러면 이렇게 뒤로 지금 밀, 밀리죠. 그러면 무게중심을 이때 살짝 앞으로 이제 조금 조금씩 가는 거예요. 네 이러면 조금 더. 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이거를 살짝 위로 올려줍니다. 이렇게 하고, 얘가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었잖아요. 이쪽,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러면, 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또 옆으로 이렇게 살짝 살짝씩 옮겨줘요. 네, 요렇게, 이렇게. 네, 그러면 이 정도면 얼추 맞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전원을 켜지 않아도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네, 그러면 짐벌을 킬 준비가 이제 완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러리스 짐벌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짐벌과는 좀 다르게 네, 준비 과정이 좀 있다 그래서 확실하게 촬영 준비를 마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런 조금은 어려운 네,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익숙해지면 착착착 이렇게 맞추거든요 그래서 이게 균형이 어느 정도 맞았다 그러면 아까 전에 안푼거 있었잖아요 이거 요거를 마지막으로 풀어줘서 요게 좌우로 왔다갔다 할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 이 짐벌을 이제 키면 되는데 전원 버튼을 한 번만 누르는 게 아니라 꾹 누르고 있으면 여기에 프로그레스바 같은 게쭉 차요 여기 요쪽 화면 자 그러면 전원을 키면 요게 꽉찰 때까지 누르고 있는 거예요 자잘 봐요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요런 식으로 다 차면 그때 짐벌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이렇게 균형이 좀 어느 정도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누르고 있으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딱 맞춰지게 되고 그때부터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일 수가 있게 됩니다. 요렇게 되게 신기하죠? 네 여기 보시면 요렇게요렇게요렇게요렇게요렇게요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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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흔들어도 네, 게편안게편안게게이촬영이 네, 됩니다 뭐 여기에는 메뉴들이 여러 개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뭐 요거를 누를 때마다 모드가 바뀌고 뭐딱두번 누르면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 이거는 일반적인 짐벌에 있는 거랑 똑같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좀 설명해 드릴 거를 말씀드리게 되면 이 옆에 다이얼, 옆에 다이얼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건 위아래로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다이얼입니다. 좀 세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냥 난 편안하게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이 가운데 조이스틱이 있어요. 이 조이스틱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두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게 편하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랑 연동하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 네, 요걸 통해가지고 녹화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원격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다음은 이쪽 손, 손잡이 부분 앞쪽, 앞쪽에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걸 두번딱 누르면, 네, 짐벌이 그 정중앙 화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좀 모양을 다 바꿨어요. 바꿨는데, 정중앙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쪽 오른쪽을 보고 있죠? 그때 이거를 따닥 두번 누르면, 아이고, 제가 세 번을 눌렀네요. 네, 이렇게 다른 데를 보고 있고, 했을 때 이걸 두번 누르면, 네, 이렇게 정중앙을 바라보게 되고, 이 상태에서 세 번을 연속 누르게 되면, 네, 셀피 모드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를 촬영하면서 다닐 수가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되게 편리하죠? 그리고 다시 저쪽으로 바라보도록 할게요. 네, 바라볼 때는 두번 누르게 되면 네, 돌아가게 됩니다. 뭐, 일반적으로 사용하면 이게 다예요. 이걸 가지고 그냥 촬영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이 짐벌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촬영을 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이 짐벌을 사용하면 어떤 식으로 촬영되는지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제가 강아지를 데리고 파라독스 펜션이라는 데를 갔거든요. 태안에 있는. 거기는 완전 강아지 천국이에요. 강아지를 풀어놔도 막 뛰어다니면서 놀수 있는 그런 공간이랑 막 그런 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 짐벌을 사용하면 진짜 괜찮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일단 가지고 가서 강아지를 따라다니면서 막 촬영을 하고 그런 연습들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아주 짧게 한번 그 영상 보고 오실게요. 영상 잘 보고 오셨죠? 제가 거기에서 짐벌을 처음 사용하다 보니까 약간 미숙한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영상들을 그렇게 많이는 못 찍었는데 대략적으로 영상이 되게 부드럽게 촬영이 됐어요. 이렇게 초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제가 못 찍은 부분들을 빼고는 네, 이 카메라와 짐벌의 조합은 거의 최상이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웠던 게이1018 렌즈가 조금 무겁다 보니까 모든 방향을 다 사용할 수 없었어요. 짐벌을. 그래도 그게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면 이 짐벌을 가지고 다니면서 활용도가 엄청 많이 좋아지겠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 그런 느낌으로 촬영하게 되면 네, 알파 6400에다가 어느 정도 무거운 1018 렌즈를 얹어서도 촬영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가지고 있는 18-105 렌즈, 네, 이 렌즈 있잖아요. 이 렌즈도 얹어봤는데, 이건 솔직히 좀 많이 무거웠었나봐요. 짐벌에 올리자마자 바로 그냥 고개를 이렇게 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렌즈까지는 제가 사용을 못했고, 대신 1018 렌즈면 뭐 가지고 다니면서 촬영하기도 괜찮고, 넓은 시야를 네, 짐벌로 되게 부드럽게 촬영하는 데는 아주 적합한 제품이라고 보여줬습니다. 짐벌 자체도 크기가 되게 작다 보니까, 휴대성이 엄청 뛰어나면서 미러리스까지 올릴 수 있다 보니까, 어, 이건 어찌됐든 그냥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대신 이것보다 조금 더 무거운 렌즈라고 한다면 진짜 무게 조절을 잘 해야 네, 사용이 가능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또 동시에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라독스 펜션 그 펜션에서 좀 자유자재로 좀 연습을 해본 다음에 제가 이번에는 카페를 한번 갔다 와봤습니다. 여기 카페 같은 경우는 카페 입구에 막 삼각 텐트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공간이 있고 카페 자체도 1, 2층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짐벌 들고 촬영하면 되게 괜찮겠다. 라는 생각에서 또 들고 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본 카페는 용인에 있는 라운지 모안이라는 카페거든요. 일단 주말에 막 비가 오고 막 그랬는데도 사람이 진짜 많이 있더라고요. 이 용인 쪽에서는 약간 핫플?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뭐 음료수도 되게 괜찮았고 쿠키도 이제 같이 나왔었는데 그것들을 꽤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들 하나하나가 영상으로 남겨놓으면 되게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역시 또 입구부터 짐벌을 들고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이, 이번 영상도 그렇게 길게 찍진 않았는데 짐벌 가지고 막 전체적으로 길게 찍기보다는 한 포인트 구간들 여러분들께 잘 정보 전달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촬영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도 지금 한번 짧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Um. I came from the mud there's 네, 영상 잘 보고 오셨죠? 영상만 봐도 정말 괜찮은 장소인 것 같고,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저는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짐벌을 가지고 다니면서 종종 이런 장소나 아니면 좀 맛있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짧게 음악과 함께 남겨보려고 합니다. 아마 제품 리뷰를 할 때도 이 짐벌을 활용하면 조금 더 고급스럽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도 같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짐벌을 이제 막 사용을 해가지고 아직은 미숙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나 아니면 이 짐벌을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 그러신 분들이 꿀팁이 있다라고 하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앞으로 영상을 만들어내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저처럼 초보분이신 분들 아니면 이 짐벌을 구입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 그러신 분들은 이 짐벌에 관해서 궁금증이 엄청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궁금증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궁금한 점들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어느 정도 정리해 가지고 답변을 달아드리거나 아니면 컨텐츠로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역시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